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입니다. 이런 거막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서관이나 어학원 다니면서 어머님 이런 거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긴 문장, 초등학생이 이렇게 긴 문장 공부하니까 해석 잘할 것 같죠? 100% 해석 못합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는 6학년 학생입니다.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 오면서 학원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제법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 with two feet is my brother. The nurse in the hospital did not see him smoke. I helped your younger brother sleep until 10 o'clock. Learn English from the teacher. To learn English is very interesting. Learning English from the teacher is very interesting. 아, 네 발음도 좋고 잘 읽는다. 자, 봐보세요. 어머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제가 보여줄게요. 애들 다 읽었죠? 프로 장담합니다. 아,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친구는? 없어요. 해석 못한다의 겁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자, 적어볼까? 아니면 말로 할까? 적어볼게요. 적어봐. 이렇게 발음도 좋고 엄청 잘 읽었잖아요. 이 친구 몇 개나 해석을 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 쓰게 했죠. 여섯 개 써가지고요. 그 남자와 두 책들은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둘, 몇 개 맞아놨어요? 3번 맞아놨죠. 그 다음에 5번 맞아놨죠. 그 다음에 6번 맞아놨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든지 절대로 해석 못한다고요. 아무리 너희들이 발음 열심히 좋게 이렇게 해도 저는 안다니까요. 20년 동안 저는 경험을 했어요. 무슨 책을 공부하든지 7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6번까지요. 지금까지 6번까지 발음 좋고 뭐 고3 뭐 수능 공부를 하고 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이걸 넘는 이까지 넘어간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런 독해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who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who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단다. 이렇게 가로를 쳐.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동사를 니온으로 끝나고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난단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who가 있기 때문에 자, 현명한 이야기는 가르쳤던 귀중한 도덕적 교훈을 아, 유명합니다. 그의 지혜로. 자, 다시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현명한 이야기가 가르쳤던 귀중한 교훈을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지혜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냐고요, 애들이. 지금 이 순간은 알겠죠. 하지만 내일 가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또는 일주일 후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아냐고요. 모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문장도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 대시 나왔어요. 그럼 이 문장의 구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가르치면 일반 학생들이 알 거라고. 저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0% 장담하는 거예요. 몰라요. 초등학생 누구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한두 번 수업을 든다고 아냐? 모른다고요. 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구문독해 책을 해갖고 이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문장 훈련하고 두 문장 또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12문장. 어? 그리고 또다시 12문장. 그리고 나서 또다시 12문장. 그리고 나서 똑같은 형태지만 의문사하고 관계대명사 구별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8문장. 그리고 나서 또 14문장. 그리고 나서 또 12문장. 그리고 나서 또 10문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관계대명사가 뭘 배우든지 관계대명사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꾸준히 여기 나왔잖아요. 벌써. 어?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관계대명사 제가 이어놨잖아요.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해야지 자기 것이 된다니까요. 쉬워요. 반복을 안 해서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한두 번 배웠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될 거란 착각은 어머님들이 버려야 돼요. 생각. 그래서 제가 100% 장담해요. 절대 못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중3, 고등학교 1, 2학년 그것을 공부해도 못한다. 전부 다 학원에서 뭐다? 단어 공부만 시키고 있다. 제가 100% 아이들이 못한다고 장담하는 이유입니다.